그 엊그제 미국 워싱턴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역사적 화해를 위한 미국의 역할. 근데 이 그 세미나에 돈을 댄 건 일본이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빚어진 사건으로 제국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지 일본인 전체 문제는 아니다라고 그 주제 발표를 한 일본의 아사노 교수가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행사장에 있는 우리 재미 교포 교수들은 강력히 항의했지만 그곳에 우리 정부 관계자는 없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자, 국제법상으로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인가? 한국 외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장희 명예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박찬숙 선생님 목소리 네. 건강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아, 예. 오랜만입니다. 자, 예. 그냥 이게 이제 소모적 논쟁으로 질질 끌 게 아니라 예. 전문가로서 국제법상으로 예. 이번 그 위안부 협상을 되돌릴 수 있는 겁니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국가 사이의 어떤 조약에 준하는 네. 이것은 양자 조약이 있고 다자 조약이 있는데 네. 양자 간의 대개 국제 간의 합의는 네. 한쪽이 거부 의사나 철회를 공식으로 전달하면 네. 그 합의는 없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나 네. 두 개 이상 뭐 다자 간의 합의는 네. 한두 국가가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국가들이 그 조약이 유효하다 하면 되게 합의가 되게 이렇게 가는 거로 예. 예. 설사 다자 간의 합의를 하더라도 네네. 그 핵심적인 나라가 그걸 거부를 할 경우는 네. 또 그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 않죠. 우리가 뭐 핵 관련 합의, 제네바 합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자 그렇죠. 간의 합의. 예, 예. 예. 그리고 이번 합의는 네네. 조약도 아니고 네. 또 젠틀맨 아그리먼트 신사협정도 아니고 아하, 네. 또 내용이 동일하지도 않고 네네. 또 서명자가 지명돼 있지 않고 네. 양자가 모두 대독을 지금 하고 있는 아. 언론의 한의 공동 각자의 그 발표문을 네. 표시한 데 불과하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말씀 속에 그러니까 서명자가 불분명하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신가요? 서명자가 없습니다. 네. 예. 없고 그냥 발표를 했지요. 네. 일본의 외상은 일본 총리 대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읽었죠. 대독을 했죠. 네, 네. 네. 또 우리 외교 장관도 그냥 우리 정부의 누구 대통령의 네. 이름으로 네. 혹은 뭐 외교부 장관 이름으로 서명을 했다든가 네, 네. 뭐 그냥 뭐 정부의 입장으로 막연한 입장을 이렇게 얘기한 게 불가죠. 아, 네, 예.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네,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예. 그렇다면 근거가 확실한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조약도 아니고 서명한 것도 아니고 신사협정도 아니고 네, 네. 합의 예, 공동 합의문도 아니고 공동 네. 합의문이라면 내용이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내용이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네. 네, 예, 예, 예. 그렇다면 일본의 그 뭐 전략이 상당히 주요했다. 우리가 말하자면 말려든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가능한가요? 일본은 상당히 그 치밀하게 준비를 했죠. 네. 이 발표문이 분명히. 예, 이 문제에서 상당한 어떤 여항이 있을 걸 각오를 해서 네. 진정한 어떤 이 문제가 이 합의로 해결될 거라고는 일본도 보지 않고 네. 단지 일본은 국제사회를 의식을 해서 네. 우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여기까지 네, 네. 이렇게 노력을 했다 하는 한권주의의 성과 예. 또 그 문안에 보면 상당히 그 법적 책임은 묘하게 피해가면서 네, 네. 감성적인 네. 그러한 방법으로 굉장히 그 어떤 사람들 듣기에는 좋게 예. 이런 표현들 일본 총리 대신의 이름으로 네, 네. 또 뭐 일본 정부가 관여한 네. 통념 또 일본 정부 예산 네. 이런 얘기를 아. 하면서 맨 끝에는 불가역적 최종적 네. 자기들 할 얘기를 아주 적절하게 네. 국제사회의
어떤 여론을 의식한 그런 네. 그 어떤 워딩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그... 이 문장은 일본 내각의 결의라든가 네네. 또 일본 중의원들의 결의와 결정 그리고 입법 행위로 연결되는 법적 책임은 네.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그 워딩을 전부 써버렸어요. 아베 총리가 법적 책임은 없다 뭐 이런 얘기 분명히 했는데 처음에 제가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안부 협상 이후에 세계 여론을 움직이는 워싱턴에서 열린 첫 공개 토론장 엊그제 있었는데 거기서 코넥트 그 교수가 유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 관리 또는 사실상 관리의 권한을 갖춘 자들에 의해 자행된 국가 범죄 이렇게 말했고 그런데 우리나라 그 정부 관리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지금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1차적으로는 단기적인 처방으로서는 네. 이 합의가 오래되면 안 되니까 네. 빨리 우리 국민의 여론이 어떻고 네. 또 이 합의가 법적 책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일본 외상이 돌아가서 언론에 발표를 했단 말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그것이 법적인 것을 인정한 부분이 있다라고 관변학자들을 네. 활용해가지고 세미나에 얘기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네, 뭐 정부 예산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예, 일본이 예, 이제 법적 책임 인정한 뭐, 예, 거 본다 예, 이런 예. 얘기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단기적으로 네. 양자 간의 합의니까 네.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네. 또 이것이 일본 정부가 돌아간 외상이 언론에서 법적 책임 아니라고 분명한 네. 우리 원래 합의하고 다르니 예. 정식으로 철회를 우리 정부는 요청한다는 공문을 빨리 보내버리고 예. 물론 일본에 반응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렇고 두 번째는 이 합의를 만약에 일본 정부라든가 현재 그대로 해준다면 네네. 가장 큰 문제는 1910년 네. 한일 강제병합조약인 원천 무효라는 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네. 확인해준 2011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네. 2012년 대법원의 판결을 네.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예. 이것은 나중에 그 독도에 대한 네네. 35년 동안 일본이 독도에 불법 점유한 것도 다 원천 무효가 되지 않으면 합법이다 네. 하면 이것이 나중에 여타의 우리 한일 간의 네. 과거사 문제, 네네. 독도 문제, 강제 노동 문제, 원폭 피해 문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빨리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그 뭐 공문을 보내버려야지. 공문을. 예,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이러이러한 전제하에 그 합의 그 성명에 있는데 전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명예교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내일 아침 7시 여러분 다시 초대합니다.